주사위 받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? 정말 좋습니다. 정말 좋아요. 만세면 좋나요? 아니요. 이거를 아까 뭐 녹이면은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다고?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다니. 또 뭘 알아냈어요? 그러지요. 근데 그 소재일지는 모르겠어요. 거기 어린이 춤추고 있네. 세모. 거기 춤추는 어린이. 너무 좋아요. 주사위를 받고 나서 느낌이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이거 뽑기 위해서 150개를 뽑아가지고. 아, 150개요? 그러면 궁금한 게 5학년이나 1학년부터 전체 어린이한테 다 주고 나서 6학년을 줄까? 아니면 6학년만 다 줄까? 근데 다른 학생들이 도서관에 올라오면서 봤잖아. 얘들이 너무 다 그러면 지금 5학년은 내년에 또 줄 수 있으니까. 5학년이 이상 선생님. 근데 궁금한 건 5년 이상 계실 거잖아요. 선생님 4년. 아, 4년이면 그동안 다 다 줄 수 있어요. 1학년들 지금 다 5학년 돼요, 그러면. 그런데 그러면 네. 뭔 말을 했지? 가까우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위가 왔다 갔다 다니니까 싫어하지 않을까? 필통도 거의 안 만져요, 사실. 어? 아, 손시간 안 만져요? 그러면 미래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? 너무 좋아요.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문고리가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세상이 온대요. 이거는 치매 교정용 치매 예방이에요. 수지침? 아니, 치매 예방. 선생님. 동침? 선생님. 선생님, 문을 잠가고 문을 닫았을 때 문이 안 열리잖아요. 그때. 오케이, 고맙습니다.